즐거움과 짜릿함을 선사하는 놀이공원의 유기기구들. 하지만 시설물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미숙, 안전부주의로 인해 종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기기구를 보다 즐겁게 즐기는 안전이용요령을 알아봅니다.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대기 중에 안전 울타리에 걸터앉거나 넘어가는 행위 또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행위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넘어지거나 놀이기구에 부딪힐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놀이동산 안에 있는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엔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뛰어다니는 행동을 자제하고 기구를 타거나 내릴 땐 계단의 미끄럽거나 날카로운 부분을 주의해서 이용합니다. 전기시설이나 화기시설, 울타리 내부 같은 접근 금지 구역이나 운행하지 않는 놀이시설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출입금지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기기구 탑승 제한 대상 중 가장 유의할 점은 바로 키 제한입니다. 규정된 키보다 작은 사람은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자칫 소홀히 하면 팔이나 머리가 기구에 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놀이기구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면 규정된 키보다 작은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의 보호자는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임산부나 노약자, 음주자 등 신체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사람도 유기기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건강 상태를 운행요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디스크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유기기구를 무리하게 오래 이용하거나 식사 후 이용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이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유기기구를 이용할 때는 유기기구 안쪽으로 어린이를 앉히고 레버나 안전벨트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반드시 보호자가 확인한 다음 출발합니다. 어린이 전용 유기기구를 탈 때에는 출발 전에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을 도와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하차할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어린이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의 가장 훌륭한 안전관리자입니다. 유기기구를 탈 때는 올바른 탑승 자세가 중요합니다. 안전에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고 정확한 자세를 갖춘 다음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점검합니다. 유기기구는 기종마다 각기 특성에 맞는 안전벨트의 종류와 장착법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류의 유기기구 중 상체가 고정되는 기종은 개인별로 안전레버와 벨트가 있지만 하체 고정형 기구는 개인별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안전점검 시 함께 탄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유기기구에서는 탑승 중 일어나거나 뛰어내리는 등의 돌발 행동은 위험합니다.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고 탑승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유기기구를 탈 때는 운행 중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가지고 타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서거나 안전장치를 풀고 문을 열거나 하는 일체의 불필요한 행동을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기기구 운행 중 밖으로 손을 내민다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또 친구들과 과격하게 장난하는 행위 역시 위험함으로 자제해야 합니다.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탑승 완료 후 퇴장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기기구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 안전장치를 풀거나 정지하고자 서서히 움직이는 동안 뛰어내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유기기구에서 하차할 때 탑승객은 미리 보관한 자신의 소지품을 확인한 후 지정된 출구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출구로 뛰어나가는 행동 역시 대단히 위험합니다. 마지막까지 계단 등에 유의하면서 천천히 이동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기기구를 타다가 정전등으로 운행이 정지한 경우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대부분의 이용객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는 안전장치가 가동되어 정지한 상태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만약 다시 가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비상계단으로 내려올 때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유기기구 이용 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놀란 마음에 섣부른 행동으로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가능한 한 유기기구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합니다. 유기기구 이용 중 갑자기 환자가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땐 가장 먼저 놀이동산 운행요원이나 안전요원에게 연락해 응급조치를 받거나 119에 연락해 정확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머리를 다쳤을 때에는 몸을 고정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섣부른 구조 활동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만약 머리를 다친 부상자가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할 때, 또 코에서 피가 날 때에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을 때는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출혈이 멈추면 골절 부위가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린이의 경우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즐거움 속에 숨어있는 복병 유기기구 안전사고. 안전수칙을 지키고 즐긴다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